괜찮으세요? 월령 건가? 이 안에 연애 씨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네. 궁녀는 입궐할 때 주상전하에게 정절을 맹세한 몸이야. 그런 궁녀를 애까지베게 만들고 죽인 건 주상전하를 능멸한 죄로 사용이네. 월령이 한을 풀어줘야지. 지금 범인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궁녀가 희생될지도 몰라. 자네 혹시 내 의원 정랑 이영이 글 아는가? 데뷔마마의 외손이지. 이대로 입을 다물면 아무도 자네를 도와주지 못해. 여기 좀 와보세요. 정렬이 숨을 못 쉽니다. 빨리요. 내려. 어째서 내 은혈을 드는 게야? 정렬이 이걸 삼켜 숨기려 했어요. 월령의 것일 겁니다. 이건 왕실인장이 지켰어. 일개 궁녀 물건이 아니야. 정표로 받았겠지요. 어디 왕실 어른이 궁녀를 건드리는 일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뭐야? 월령은 애까지 낳았습니다. 자네 지금 종친이 월령을 농락하고 살했단 말인가? 국문장에 끌려가고 싶어? 이렇게 일을 덮으셨다가 또다시 터지면 궁녀들 기강을 다 잡으면 돼. 죄불이 근래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도둑질을 하거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되는지. 궁녀들을 겁주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월령을 죽인 건 저 아이야. 이걸 훔치려다 들켰어. 우발적으로 모든 걸 정렬에게 뒤집어 씌우시겠다는 겁니까? 밤새 어디 계셨어요? 웬 남자 오십니까? 천상궁 마마는? 제주대감께서 동트자마자 불러가셨어요. 제주대감께서? 무슨 일로? 밤새 아무 일도 없었느냐? 저 그게 스승님, 어젯밤에 누가 검은실을 다녀간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꼭 귀신 장례처럼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은혜 입에서 귀신이라니? 골 안에서 나오는 시체는 다 여기 거쳐가지 않습니까? 여서 이런 뒤로는 동무들도 저한테 귀신 붙은 것 같다고 놀리는걸요? 왜 내가 널 여기 두고 갔는지 모르느냐? 범인이 사인을 위조할 목적으로 시체에 손을 댈 수도 있으니 잠시 또 방을 떠나선 안 된다고. 또? 희빈 마마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스승님을 보좌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희빈 마마께서?